저희 양천그룹 실버 합창단은 작년에 창단 연주를 가졌었는데요. 그때 느꼈던 그 벅찬 감동, 설렘, 네, 이런 것들이 역시 1년이 지난 제2회 정기 연주 때도 벅찬 감동, 설렘은 그대로 있습니다. 네, 열정과 경험이 많으신 저희 김기철 주의자님과 함께 제가 회장으로서 명품 합창단을 만들고 싶습니다. 더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난 8월 중에 한여름 밤에 우리 베이스팀 전원들이 고척 스카이돔에 가서 밤에 시원한 그 돔 속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팀워크를 다졌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 전체 단원들 팀워크를 잘 이뤄서 이 명품 그 합창단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. 이 세대를 흔히 낄낄 빠빠 세대라고 합니다.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저도 이 합창단에서 오래 할 수는 없고 한 90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실버 합창단에 들어오면서 외로울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었던 것이 즐거움과 행복감으로 충만했습니다. 주어지는 임무가 있다면 끝까지 다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들의 잔칫날이잖아요. 열심히 했어요. 즐겁고요. 연습한 만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훌륭한 지휘자님과 존경하는 선배 단원님들과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입니다. 전 무조건 감사합니다. 우리 단원들이 시간에 충실하고 연습에 충실해서 이런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에 이건 저의 힘이 아니고 단원들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